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한 과수에 탐저병이 번져 비상입니다. 장관이 직접 수급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이나 반복된 청주 복대동 침수 피해를 두고 청주시의회가 청주시의 책임론을 공식 제기했습니다. 성면 철거 절차를 무시한 LH 임대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로 현장 노동자들만 무방비로 성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시공업체까지 도미노 피해를 호소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온천의 고장인 충주 수안보에 한방과 양방을 결합한 통합의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중부권 첫 통합의학센터를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어느덧 추석 명절이 대략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년보다 추석이 빨리 찾아오고 올해는 특히 폭염과 폭우가 이어졌던 여름을 거치며 제수와 선물용 과일 수급과 가격이 걱정인데요. 추석 대목을 앞둔 사과밭에는 탄저병까지 발생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빨갛게 익은 열매가 탐스럽게 매달려 농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수원 전체로 시선을 돌리면 빨갛게 익어가는 사과와 아직 푸른빛을 벗지 못한 사과가 절반 정도 섞여 있습니다. 나무 아래 반사 필름을 깔아 착색을 돕고 있지만 예년보다 보름 정도 빨라진 추석 대목에 마음이 급합니다. 사과의 생육 상태는 그나마 좋은 편. 봄에 저온 피해를 겪지 않았고 태풍 피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잦은 비로 탄저병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과 껍질을 보시면 멍이 든 것처럼 여기저기 검게 변했습니다. 한두 개라면 모를까 이렇게 여러 군데 피해를 당하게 되면 과즙용으로 쓸 수도 없기에 버려야 합니다. 거의 다 익은 과일을 수확 직전에 따버려야 하는 농민의 마음은 아프지만 손길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거의 이 동네도 탄저 없는 집이 없어. 이제 좀 많고 찍고 한 게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좀 심한 편이지. 충북과 경북 등에서 탄저병 피해가 나타나자 추석 물가에 민감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사실은 현장에 골고루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해서 그 하여튼 저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도가 좀 내려가니까 좀 여건이 좋아질 걸로 봅니다. 세척과 선별이 한창인 작업장에서도 착색이 덜 된 사과가 눈에 띕니다. 탄저병에 걸린 사과를 골라내자 금세 몇 상자나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추석용 사과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은 기간 탄저병 피해와 수확량에 따라 가격은 유동적입니다. 지금 추석이 빠르다 보니까 품질이 좋은 거는 가격이 오르게 돼 있고 어떻게 보면 평년하고 비슷하거나 좀 상승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며 수확의 기쁨을 누릴 시기가 다가왔지만 여름 내내 폭염과 폭우로 긴장했던 농민은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햅쌀 수확도 시작됐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피해가 덜해 작황은 좋은 편이지만 농민들의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햇살이 아직 뜨거운 들녘에 먼저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누렇게 익은 벼이삭이 고개를 숙였고 가을 거지에 나선 농부는 첫 수확의 기쁨을 맛봅니다. 그런데 정작 농부의 표정은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인건비는 물론 각종 농자재 가격이 줄줄이 올랐지만 쌀값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쌀값이 뭐 워낙 폭락되는 바람에 지금 햅쌀 같은 것도 워낙 폭락돼가지고 지금 뭐 거의 거래가 안 이루어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 현재 쌀값은 20kg 기준으로 평균 4만 7천 원 선.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0% 넘게 떨어졌습니다. 쌀값 하락에 미국 처리장도 비상입니다. 건조기와 보관 창고 같은 저장 시설마다 가득 찬 재고 쌀이 줄지 않고 있는 겁니다. 보통 수확기 무렵이면 쌀 재고가 없어야 정상이지만 지금은 미국 처리장과 도전 공장마다 쌀 재고가 이렇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당장 보관료와 도정비 등을 계산하면 적자폭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 결국 20kg 한 포대당 만 원 가까운 적자까지 감소하며 팔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 햅쌀을 싸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빨리 저희들이 처분을 하려고 싸게라도 시장에 내놓는 현실입니다. 농촌들녘에는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지만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보다 쌀값 걱정이 더 앞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북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완만한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사망자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하루 동안 추가된 감염자는 3,811명으로 전날 대비 880여 명 줄어 다시 3천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확진자 한 사람의 전파 위험도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기준치인 1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번 이상 양성 판정을 받은 재감염자 수는 295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7.74%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치료 중이던 80대와 90대 확진자 5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충북 누적 사망자는 798명, 누적 확진자는 7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침수, 심지어 40mm 비에도 골목이 잠긴 청주 복대동 침수 피해를 두고 시의회가 청주시에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공사 기간이 늘어지고 공사의 우선순위도 앞뒤가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일주일 동안 3번이나 침수 피해를 입었던 청주 복대동 상가 골목. 3번 침수 가운데 한 번은 40mm 비에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5년 전 큰 수해를 계기로 일대 우수관로 정비공사가 한창이었는데 이 공사로 기존 우수관로도 제 역할을 못하면서 오히려 침수를 부추겼습니다. 청주시의회가 지금껏 뭐 했냐며 청주시의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최초 계획대로면 이미 지난해 끝냈어야 할 공사였습니다. 2021년 준공 계획임을 밝혔지만 2023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청주시는 그 무엇보다 시급성을 요하는 재난 방지에 대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공사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저지대 우선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류지역 먼저 진행한 청주시는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한 것입니다. 청주시는 저지대 구역 공사는 각종 지하 매설물들이 많아 협의가 길어졌고 그 사이 주변부터 공사를 진행해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당초엔 사업기간을 압축적으로 잡았지만 설계만 1년 가까이 걸린 데다 예산 확보 같은 행정 절차 때문에 전체 공사 기간이 연장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사를 앞당겨갖고 계획에 의해가지고 빨리 당겨보려고 했는데 그 겨울 동절기 또 공사 그 난이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때 공사 기간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1차 침수 피해 조사 결과 상가 16곳이 손해를 입었다며 침수 원인 분석이 나오는 대로 보상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LH가 성면자재가 있는 임대아파트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전문적인 해체 작업 없이 그대로 공사를 강행했다는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제대로 된 성면조사 없이 덜컥 철거 공사부터 들어가면서 성면 분진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은 바로 리모델링 공사 현장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정작 이들은 자신들이 공사 내내 성면 분진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성면이 섞인 창틀과 문틀을 전문 해체 작업 없이 뜯어낸 곳은 MBC 취재로 확인된 곳만 9개 단지입니다. 노동자들은 아파트 내부 창문과 현관 모두 다 열린 상태에서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맨살이 노출된 반소매 차림으로 성면이 섞인 자재를 뜯어냈습니다. 이들은 창문과 문틀에 성면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일반 건축물을 철거하듯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면 폐기물도 일반 폐기물과 뒤섞여 처리됐습니다. 공사를 진행한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성면에 노출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확인해본 결과 우리 공사 현장에는 성면 자체가 없었고요. 현장 노동자들은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LH로부터 현장에 성면 자재가 있었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군 발암물질인 성면 위험성 때문에 해체 작업에는 폐질환이 없어야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성면 철거 전문업체에 노동자 특수검진 결과를 요구하고 폐질환이 없을 때만 철거 작업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개 단지에 투입됐던 노동자들은 리모델링 공사 인력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특수검진은 받았는지 폐질환이 있었는지 심사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기존 폐질환이 있다면 성면 흡입으로 인한 위험성은 더 큽니다. 악성 중피종은 비교적 단시간 적은 양의 성면에 노출되더라도 발병 가능성이 있고 성면 폐증, 폐암, 후두암 등도 성면 관련 질환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흔히 COPD라고 부르는데 이런 폐질환이나 그 폐섬유화증 같이 폐가 딱딱해지는 질환 같은 경우에는 성면에 노출될 경우에 상태가 악화되거나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제천, 서울, 인천의 노후임대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가까스로 성면 노출을 면했습니다. 성면 조사가 없이 투입된 공사 현장에서 철거 도중 뒤늦게 성면 창틀과 문틀의 존재를 알게 돼 이 부위를 뜯어내기 전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이번엔 금전적인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성면 조사와 성면 해체 작업이 이어져 공사가 몇 개월씩 중단된 사이 사무실 운영비 등 유지비는 꼬박꼬박 나갔고 손실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접촉한 공사 관계자들은 피해가 막심해도 대규모 사업 발주처인 LH에 밉보이면 다음번 공사를 못 따낼까 봐 버틸 수밖에 없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했어야 할 성면 조사를 건너뛰면서 피해가 줄줄이 잇따랐지만 LH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북도 내 초중고중 절반 이상이 성면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환경교육단체 조사 결과 도내 초중고 480곳 가운데 56%인 269곳에 성면 자재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46%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가 107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 33곳, 제천 32곳, 영동 24곳 등의 순으로 성면이 들어간 학교 건축물이 많았습니다. 이 단체들은 마구잡이식 철거로 학생과 교직원 피해가 우려된다며 안전한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 등이 음성 생활 폐기물 처리 대행 업무에 직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음성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음성군이 생활 폐기물 처리 업체를 직영하기 위한 논의 일정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한 만큼 이제 제대로 된 심층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층 논의기구는 지난 2월 쓰레기 위탁 운영업체 4곳의 직원 대표와 노무사, 음성군 관계자 등 10명으로 꾸려진 이후 6개월 만인 오늘 첫 상견 내려갔습니다. 앞서 음성군은 지난해 한 위탁업체에서 보조금 횡령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청소구역을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왕이 치료를 위해 들렀다던 온천의 중심지 수안보. 지난해 수안보의 문을 연 중부권 최초 통합의학센터가 한방과 양방을 결합한 대체통합요법의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자궁내막암 판정을 받고 8번째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61살 이정재 씨. 항암진료를 받기 전 면역 증진을 위해 한방과 양방진료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수치료, 목욕 이런 걸 하면은 너무 이제 개운하고 그 온코나 전신온열을 받으면요. 그냥 일반 사우나에서 이렇게 목욕하고 저게 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그걸 하면은 너무 이제 우리한테 몸에 개운하고 그날 이제 기분도 좋고 이래서 자주 오게 돼요. 정부의 의한협진 시범사업으로 국비 등 268억 원이 투입돼 전국에서 세 번째로 지난해 수안보에 문을 연 중부권 통합의학센터입니다. 위아 담적 치료에 특화된 한방병원인 위담병원이 운영을 맡아 양방과 한방, 대체 보완요법의 장점을 살린 통합진료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유방 등 특정 암 부위 진료가 가능한 최신식 고주파 암 온열 치료기를 비롯해 한방 뜸과 침 치료, 도수, 숨 명상, 아로마 요법 등 치유 재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선 명인의 음식을 비롯해 수안보 온천을 활용한 수치료가 가능한 노천 온천탕을 갖춰 지역의 특장점도 살렸습니다. 부작용 치료라든가 또는 또 면역 치료 같은 경우는 그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서로 융합을 해서 해주는 것이 그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그 생존, 그러니까 암에 대한 그 생존율도 높이고 그다음에 그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는데 많은 이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도 같이 설립해 최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바이오 의료기술 연구 공모에도 선정됐습니다. 5년간 89억 원을 지원받아 난치성 담적증후군 한약의 과학적 효능 규명과 실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 연구를 벌이고 있습니다. 향후 온천수의 피부 등 면역 증진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도 장기 과제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떨어지는 접근성과 일부 대체의약 진료의 보험 미적용으로 환자 확보 등 수익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천의 중심에서 통합의학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동반 성장을 위한 지역과 상생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선선해진 밤, 청주 도심을 걸으며 지역의 문화유산을 만나보는 문화자양이 오늘부터 열립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3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오늘 문화 있다에서는 청주 야행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깜깜한 공원이 한순간에 작은 불빛들로 가득 찹니다. 용두사지 철단간 주변에는 새파란 바다가 펼쳐집니다. 등불을 따라 골목길을 걷다 보면 곳곳에 숨은 지역의 문화유산이 나타납니다. 예전보다 더 화려해지고 조명도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친구들이랑 또 다시 오고 싶어요. 어르신들도 보기에 좋을 것 같고 사진 찍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청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망선루와 900살 넘은 은행나무 등 문화재와 함께 낙화장, 대목장 등 무형 문화재도 선보입니다. 거리 무대에서 뮤지컬을 선보일 공연팀도 막바지 연습에 한창입니다. 홍수를 막았다는 용두사지 철단간의 전설을 한 편의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예전에 여기 청주에는 매년 큰 물난리가 났었지. 하지만 여기 이 자리가 물막이 자리라. 물막이 자리라. 이곳에 단간을 세워두면 단간이 도치되어 더 이상 홍수가 나지 않게 되는 걸 부처님이 알려주신 게지. 관객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배우들도 힘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극복의 메시지도 담고 노래에 그랬기 때문에 관객들이 이렇게 즐거워해 주시고 흥겨워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은 비대면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하면서 올해는 시민들이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복 거리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등과 함께 각종 미션에 따른 기념품도 주어집니다.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시민분들이 역사의 현장을 이제 영상으로만 만나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현장에서 펼쳐지는 올해 야행이 준비된 만큼 많이 오셔서 이제 어떤 역사의 현장을 함께 경험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늦여름밤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청주 문화재 야행은 내일부터 이틀간 밤 11시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도교육청 직원과 친분을 이용해 관급자재 납품 계약을 알선하고 4억여 원을 챙긴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2부 윤중열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1년 넘게 교육청 비공개 자료인 가격 비교표를 입수해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알선하고 대가를 챙긴 5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 기소된 김병우 전 교육감 선거 캠프 관계자 등 6명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이자 충북지사, 충북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한 AI 영재고 설립을 위해 유관기관 협의체가 구성됩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와 충청북도 충북교육청은 이달 안에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를 설득할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정책 용역을 내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AI 영재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카이스트 부설 국립학교로 설립하는 방안과 교육부 공모를 활용해 공립으로 설립하는 두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주와 음성, 진천과 보은, 괴산 등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 일부 구간에 녹조가 발생해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청호 회남수역 남조류 세포수가 2주 연속 1ml당 1,000세를 넘었다며 발령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강청과 충청북도 등 유관기관은 조류저감시설 운영과 함께 주변 오염 배출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청호 3개 수역 가운데 취수탑이 있는 문의수역과 추동수역의 남조류 세포수는 기준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제61회 충북도민체육대회가 오늘 저녁 옥천공설운동장에서 개회식을 갖고 사흘 동안 열전에 들어갑니다. 개회식은 도내 어제 저녁 옥천공설운동장에서 개회식을 갖고 사흘 동안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개회식은 도내 11개 시군 선수와 임원 4,800여 명과 관중 등 8,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